네, 아버지. 너 이게 무슨 소리냐? 네? 가온이가 네 딸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! 이런 해괴한 소리가 어딨어? 아, 무슨 날벼락이냐? 나는 아직 믿어지지도 않아. 아버님은요? 공집사. 급한 일 없음 그냥 일찍 퇴근해. 그래, 집에 일이 좀 있어서. 듣고서도 그냥 믿을 수가 없네. 기막혀, 참말로. 15년 동안 감쪽같이 모르고 살았잖여. 오메, 사랑이 더 포커다. 가게에서 가온이랑 안 닮았다 소리 여러 번 나왔는데. 그나저나 정말 가온이 데려간다고 하면 어떡해요? 애엄마가 아주 독하고 똑부러지게 생겼던데. 이 기른 정도 무시 못하지만 가온이가 친엄마 따라가지 않을까? 하긴 생전 처음 봐도 피가 땡긴다고들은 하더라. 설악이만 마다 안 하면 같이 합치는 것도 좋겠다. 에이, 말도 안 돼요. 왜요? 설악이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? 허기야, 혼자일 것 같진 않은데. 왜 없어? 있어요? 어머, 누구요? 다녀왔어? 여보, 잠깐 나 좀. 우리도 일어날까요? 나도 일찍 들어갈란다. 내가 다 심란스럽네. 들어가 쉬세요, 고모님. 오라버니 까무라치기 직전이니까 신경 안 쓰이게 알아서들 마감 잘하고. 네. 고모! 네? 저기, 안채에서 쉬다가 가시면 안 돼요? 저 아버님이랑 저랑 둘만 있어야 되는데. 아, 왜 그 호랭이 굴러 날 굴고 들어가려 그래요? 나 이거 저 주방 갖다 놔. 벌써부터 싸늘하다.